안녕하세요. 윤건의 더 콘서트 윤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의 섬 제주.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 분다 한 소절을 제가 짧게 연주하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요, 바람이란 테마로 여러분과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무대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벤 킴의 무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뱅키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에서 온 피아니스트 벤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마이 베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우. 이해해주세요.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벤킴 씨는요,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하셨고 또 8살 때 피아노 독주회, 맞죠? 독주회 하셨고 네. 또 12살 때는 오케스트라랑 그 협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가 아니셨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이 좀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뭐 수학이나 뭐 과학 같은 것도 관심이 되게 수학, 많았어요. 과학 잘하셨어요? 그냥 공부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는 아니에요. 좀 그래서 그냥 공부를 좋아하셨다고요? 아, 예. 수학 과학 잘하셨어요? 많이 좋아했어요. 아. 그때. 예. 그래서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로 네. 우리 저기 포틀랜드로 오셔서 네. 저 연주를 그때 하셨는데 네. 마스터 클래스도 제가 그때 선생님 앞에서 쳐드렸는데요. 예, 연주. 선생님이 예, 피바디 대학교로 피바디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예,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he said to come, please come. So 그때부터 제가 좀 더 이렇게 serious하게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아, serious하게. serious. 진지하게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다 아시겠죠? 예.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아. 힘들어. 예, 힘들어서. 근데 무대 전에 약간 긴장도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마도 버릇 그냥 혹시 인터뷰 때문에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냥 아, 무대 서기 전에 약간 버릇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옛날에 네. 제가 럭키 락 돌 조그만 돌을 갖고 네네. 다녔는데 아, 가는 데마다 행운의 상징으로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맨날 이렇게 잘 치게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귀찮아서 이제 갖고 다녀 그냥 이제 그런 거 없이도 몰라요. 예. 아니 무대 전에 약간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살짝 잔다고 네. 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지겹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7시 공연이면 그렇죠. 이렇게 6시부터 이렇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 뭐 20분이나 10분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렇게 하면 긴장도 풀리고 또 이렇게 컨디션도 좀 나아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요. 아, 그냥 시간 때운다고요? 아, 시간이 빨리 가니까. 아니 뭐 한국말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되게 수타라고 재밌어요. 아니, 굉장히, 죄송합니다. 예, 인터뷰 때 너무 긴장하셨어가지고 I will do better next time. 네, 알아들으셨죠? 네. 자, 벤킴 씨 네, 다음 무대 음악으로 또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제가 쇼팽 소나타 2번 1악장을 네. 칠 건데 3악장이 네. 되게 유명한 네. 장송곡이에요. 장송곡이죠. 딴딴따라디라라 그 곡이요. 근데 1악장은 그래도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1악장의 저기 죽음이 약간 말 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1악장에. 그래서 말을 타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네, 그런 라이프를 이렇게 예, 예, 예. 지펴가려고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되게 드라마틱하고 재밌어요.
네. 다음 모실 분은요, 때론 아련한 미풍처럼, 또 때로는 강렬한 돌풍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티스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씨,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신지아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용건 콘서트에서 세 번째로
네, 세 번째 인사드리는 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기 제주도잖아요. 네. 예. 신지아 씨에게 제주도의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맛집? 맛집. 어디요? 저 좀 알려주세요. 맛집을 저도 지금 어제 오자마자 제 뭐 스태미나에 좋다는 전복탕도 먹고. 전복탕이요? 네. 어쩐지 오늘 연주가 힘이. 예. 네. 아, 네. 많이 먹었습니다. 회도 먹고. 이따 끝나고 저 좀 알려주세요. 네. 얼마 전에 새 앨범 칸토 안티고 발표하셨죠? 네. 그리고 또 라이브 공연도 열심히 꾸준히 하시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 앨범 녹음하고 또 이렇게 공연하는 거랑. 앨범 녹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음악가로서 성장하는 시간 그런 거를 녹음으로 통해서 평생 소장할 수도 있고 그쵸. 저의 살아온 계기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아요. 그 녹음 네네네. 하나로. 네. 근데 음반은 그렇게 평생 따라다니는 메리트가 있다면 공연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청중과 호흡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네. 제가 너무나도 기대한 순간이고 준비했던 시간인데 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윤더코는요 네. 다시 보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 참 좋습니다. 예, 방송이. 호흡도 하고 또, 네. 예, 또 집에 가서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올해 활동 계획 있으세요? 네, 제가 오늘 슈베르트로 찾아뵀는데요. 네. 오는 6월 13일 날 저희가 디토 페스티벌이라는 걸 해요. 아, 네. 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비올라랑 첼로 모든 스트링이 나와서 공연을 한 주간 하는데 아. 저는 그때 슈베르트로 주제가 된 곡들을 리사이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 기대됩니다. 네. 자, 이쯤에서 네. 또 신지아 씨 두 번째 무대에 만나봐야 되는데요. 곡 소개 직접 부탁드릴게요. 아, 전에 들려드렸던 뭐 슈베르트 작곡가이지만 성악곡이에요. 아, 성악곡이요? 네. 네. 성악곡을 바이올린 현으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무대는요. 윤건의 더 콘서트에서 피아노 트리오 분들을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의 아름다운 하모니. 트리오 JD의 무대.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무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유채꽃이 만발했어요. 향기가 가득합니다. 생화예요. 예. 첫 곡이 슈베르트 곡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슈베르트의 날인 것 같아요. 신지아 씨도 두 곡 연주해 주셨는데 특별히 첫 곡으로 슈베르트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지난 2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슈베르트 네. 실내악 국제 콩쿠르에서 네. 입상을 했었는데요. 이제 슈베르트 콩쿠르인 만큼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이 곡으로 저희가 입상을 했었고 해서 의미도 있고 참 아름다운 곡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연주했습니다. 슈베르트 국제 콩쿠르라고 하면요. 정말 유명한 콩쿠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한국인 최초, 더군다나 동양인 최초로 입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다 자랑스럽네요. 예. 학자 이렇게 보면은 자매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예. 그냥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2002년도에 파리 고등 국립음악원 입학을 같이 했어요. 입학 동기예요. 네. 네, 사실 그 전부터 저희 중학교 때, 예원학교 때부터 다 알던 친구 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저희가 실내악을 네. 좀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같이 한번 트리오를 해보자 해서 네. 2006년도에 저희가 이제 결성을 했고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어느덧 이제 내년에 저희가 결성된 지 10주년이 돼. 10주년이요? 예,입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잖아요?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음악적으로 잘 통하고 또 각자 통하고. 악기에서 네. 굉장한 두각을 또 솔로이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너무 좋고요. 이제 제 옆에 있는 피아니스트 이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적이고 제일 이렇게 어른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실례지만 어떻게 동갑인가요? 네, 나이는 말을 하고 있는 제가 제일 많은데 네, 네 저도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지적인 피아니스트입니다. 첼리스트 이정란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열정이 많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꿈도 많고 음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를 많이 가진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끊임없는 활동과 연구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등등 제가 너무 배울 게 많은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자, 박지윤 씨도. 네, 저도 이제 정란 언니, 첼리스트 이정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본받고 싶은 점인데요. 네네. 이제 언니는 음악에 대해서 항상 늘 완벽을 추구를 하고 옆에서 보기에 저는 언니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늘 자신과 타협을 하지 않고 완벽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윤이가 너무 좋은 점이 언제나 낙천적이고요. 항상 음악하는 걸 너무 즐기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희 셋 중에 언제나 저희에게 이렇게 에너지가 되고 밝고 자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늘 기분 좋은 그런 친구라서요. 네. 마지막으로 제이드가 앞으로 원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는 오래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 속에 기억에 남는 그런 트리오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영향을 받은 가장 롤 모델이 되는 트리오가 있는데요. 네. 저희 파리 음악원 시절에 저희를 다 지도하신 선생님들께서 30년이 네. 넘게 트리오 활동을 유지를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예. 그분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오랜 세월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로 또 음악적인 동료로 서로한테 늘 가르침을 주고 또 영향을 받는 그런 또 여러분들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이드의 그 바람 저 개인적으로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윤건의 더 콘서트 오늘 바람의 섬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노래로 오랜 우정을 쌓아온 성악가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소프라노 강혜정 씨하고 또 메조 소프라노 정수연 씨 두 분이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무대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혜정 씨 그리고 정수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혜정 씨는 우리 윤덕콘에서 몇 번 뵙고 정수연 씨는 처음이에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곡으로 산들바람 부드럽기라는 곡을 네. 예, 노래 불러주셨어요. 첫 곡으로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요? 오늘의 주제가 또 바람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바람을 주제로 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소프라노와 지금 네. 선생님은 메조 소프라노시지만 네. 그 소프라노 둘이 여자 둘이서 부를 수 있는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오는 이 곡 또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귀국한 지 이제 7년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귀국해서 첫 번째 했던 오페라가 지금 방금 부른 듀엣이 들어간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피가로의 오페라였어요. 네, 거기서 같이 만나서 그때서부터 뭐 많은 작품 같이 하고 크고 작은 콘서트도 하고 네. 일하면서 우정을 쌓은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일만 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친해지기 또 쉽진 않거든요.
예. 근데 뭐 집도 가깝고 그리고 소프라노라 집이 가까워요. 집도 가까워요. 1분 거리예요. 아 예. 그리고 뭐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앙상블 할 수 있는 곡들이 많고 그런, 네. 그래서 연주에 같이 많이 서니까 이제 또 친해지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오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투어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 또 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재밌게 뭐 지냈죠.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하고 네. 이제 평소에 친하게도 지내고 네. 집도 가깝고 친하다 보면 이렇게 또 서로 또 부러워할 만한 점도 이렇게 보이고 또 장점도 이렇게 보이고 하잖아요.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강혜정 씨는 네네.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목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또 보시다시피 얼굴도 너무 예쁘고 네. 그게 장점이지만 더 큰 장점은 네네. 너무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항상 베풀고 배려하고 약간 항상 밥을 사나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강혜정 씨한테 옆에 있으면은 먹을 게 항상 있어요. 아. 가방 안에 항상 가방 안에? 네, 늘 먹을 게 끊기질 않고. 와. 네, 뭐 성격적으로는 뭐 너무 좋으니까 이제 친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정수현 선생님한테 좀 부러운 거는 네. 그 뭐 메조 소프라노니까 이제 역할들이 전부 다 좀 카리스마 있는 역할들이고 저음 파트니까 네네. 그렇기도 하지만 원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당차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네. 그래요. 근데 그런 자신만만한 어떤 일에서든 자신만만하게 자신감, 네, 자신감 이런 게 조금 제가 못 가진 게 조금 부럽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예. 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받죠. 아 그래서 이제 오늘 의상도 이렇게 딱 카리스마 있게. 네. 감사하네요. 멋지세요. 네. 앞으로 또 함께 또 윤두권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네, 네, 불러주세요. 네. 네, 두 분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제주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명동 예, 3일로 극장이라고 있어요. 그곳을 지나다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예술이 가난을 구할 순 없지만 위로할 순 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 요즘 바람은요 우리 윤건의 더 콘서트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윤건의 더 콘서트 다음 주 더 기대해 주시고요. 또 만나요.
Sweet.